안녕하세요. 저는 주영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달관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K방역 해외 조달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온지한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조달 수출 지원 팀장, 그러니까 해외 조달을 지원하는 그런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 조달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조달 진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요, 영국 조달 시장의 개요와 진출 전략 부분입니다. 우선은 영국 조달 시장 목차를 잠시 보시면요, 영국 조달 시장의 개요, 그리고 영국 입찰 프로세스 및 조달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출 전략 및 유망 품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 조달 시장의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국 조달 시장 하기 전에 영국 시장에 대해서 먼저 잠시 알 필요가 있죠. 영국 시장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산업혁명, 너무 과거 건가요? 최근 영국 시장의 트렌드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뭐 시장 환경, 인구나 GDP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산업 환경 중심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이 한국은 제조 기반의 물품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서비스업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GDP의 80%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서 이런 금융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IT 산업이 발전해 있습니다. 물론 한국보다 인터넷도 느리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IT 분야는, 많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의료 서비스 체제이다. NHS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자꾸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도 뒷부분에서 자꾸 설명을 드리고, 한국도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도 지금 뭐 국가의료보험이다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영국은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영국은 우선 제가 병원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GP라는 데 연락을 해요. GP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네 기본 보건소 개념이고요. 거기서 담당 GP 의사가 저한테 제가 이제 의사한테 그 기본 진료를 1차로 받고요. 어디가 아파서 가면 그 의사한테 받고 2차에 되어서야 전문병원, 뭐 정형외과 아니면 뭐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다 무료예요. 근데 무료라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지금 같이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한번 병원을 잡는데 지금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리고 뭐 진료도 사실 일반 그 진료보다는 좀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혁신 그리고 새로운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주요 이슈는 당연히 COVID-19, 코로나19죠. 영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주 큰, 어려움이라서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을 텐데요. 영국은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최근에 한 며칠 사이에 하루 1일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이에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누적 확진자가 2만 명, 천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인원이 이제 하루에 확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아, 여기 너무 뭐 안타깝다,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HS, 이제 국민 보건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제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뭐 진단키트 몇 개의 업체들도 지금 진출을 해 있고요. 개인 보호 장비, PPE라고 여기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미 중국 기업들이나 다른 유럽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코로나 관련된 제품들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한국도 추경 뭐 1차, 2차, 3차 있고 그다음에 그 뉴딜이다라고 해서 지금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펴고 있잖아요. 영국도 지금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지난 여름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발표를 한 거는 빌드 빌드 빌드라고 해서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가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 관련된 섹터 예, 진출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겠지만, 브렉시트예요. 지금 EU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 최종 협상은 안 됐지만, 뭐, 노딜 브렉시트가 되든, 아니면은 어떤 스몰 딜의 브렉시트가 되든,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많지는 않아요. 이미 FTA도 체결을 했고, 그렇지만, 이런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를 우리가 잘 살펴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출과 그리고 공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이 브렉시트를 기반으로 영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 산업을 선도를 하기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이 EU에서 나왔는데 영국이 뒤처진다. 나는 생각을 들게끔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고 있어서 AI나 데이터, 뭐 미래 에너지, 미래형 이동, 그다음에 고령 사회를 준비한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선도 사업으로 지금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한국에서 최근 하는 뭐 뉴딜 정책과도 유사하고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하고도 다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중시한다. 이것도 한국하고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혁신 조달, 아니면 뭐 혁신 정책, 여러 가지 혁신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전문가들을 영국에 붙잡아놓고, 다른 EU 국가들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혁신에 대한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자동차나 기계류, 의료기기 등 EU에서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는 저희가 또 공략을 할수 있는 좋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달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 공공 조달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파운드입니다. 이제 저희 개념으로 따지면 1파운드가 약 1,500원 정도를 해요. 그러면은 3천억 파운드면은 450조 원이죠. 이제 약 450조 원인데 한국 공공 조달 지출이 약한 100, 제가 있을 때한 120조, 130조 됐었는데 어쨌든 영국이 한 그의 3배 정도 되는 공공조달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GDP도 일단 영국이 더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것 같고.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가? 라고 봤을 때, 탑 5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국 퍼블릭 익스펜디처, 이제 통계 자료에서 받아온 거고요. 첫 번째로는 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 부분이 계속 나오죠. NHS, 국가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보건에는 단순히 뭐 의약품,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병원을 짓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보호. 뭐 사회보호라는 게뭐 헬스, 이제 노령, 여기도 노령사회니까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다 포함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 네 번째로는 교통. 교통 인프라 투자도 여기서는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터널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영국을 다녀보면요. 여기는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발전이 더 빨랐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현재 도로를 보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도로가 좁고 예전에 마차가 다니던 길들 그 중심으로 마을이 생성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새로운 신도시 같으면은 이제 반듯하게 잘 짓겠지만 크게 도로도 짓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이미 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유심히 관심을 가지 있는 것도 수출의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달 기본 원칙 및 최근 동향입니다. 우선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기본 원칙은 value for money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조달청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건데, 이제 기업분들은 일단은 쉽게 말해서 비용 대비 가치를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이 부분이고요. 그럼 이 가치, value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죠. 예전에 조달청,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최저가, 무조건 싼게 좋다 라고 하다가 두 번, 그 다음 넘어온 게 이제 품질, 그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 거죠. 그렇다가 최근의 트렌드는 뭐냐? 뭐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친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과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한국과 비슷하죠? 그래서 조달 법령에도 meet라고 표현하는데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가장 유리한 그런 이점을 가진 텐더를 경제적으로 가장 이점을 가진 입찰자들을 뽑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뽑느냐 할때 best price quality ratio 가장 최적의 가격과 품질의 그런 균형을 이룬 그런 기업들을 입찰해서 선정한다 라는 건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가격과 비용을 이제 품질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 부분인데 어쨌든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조달 동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특히 말씀드린 부분은 SBII라고 해서 이 부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 그런 제도인데요. 뒤에서 제가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이에요. 사회적 가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사실 한국보다 영국이 사회적 가치를 더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미 그 공공 서비스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퍼블릭 서비스 액트인데. 근데 그 공공 서비스법의 부제를 소셜 밸류 액트라고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공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때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혹은 커뮤니티에 어떤 뭐 기여를 한 그런 기업들을 계약에서 고려하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거는 거의 한달 정도 전에,
이제 그걸 좀더 강화하자 해서 그냥 단순히 권고 수준이 아니고요. 입찰 평가에서 중앙정부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는 영국 내에서는 그냥 뭐 한국 같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는 않고요. 커뮤니티나 어떻게 기여를 했고 혹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고용을 했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공조달 법령 체계는 The Public Contract Regulation이라고 해서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죠. 지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법령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국 진출하실 때, 잉글랜드, 왜 영국은 네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연방인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노스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 정책도 조금씩 다르고요. 크게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고 진출도 각각의 그런 발판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달 시장 개방성 부분입니다. 우선 정부 조달 협정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도 한국 기업들이 직접 입찰에 참가를 할수 있고요. 또한 한영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나더라도 지금 현재의 관세 같은 것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국 입찰 프로세스 및 조달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입찰 방식입니다. 이제 입찰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경쟁, 제한 경쟁, 경쟁적 대화, 경쟁적 협상이 있던 이제 봐도 잘 모르겠죠. 이제 너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사실 크게는 일반 경쟁하고 제한 경쟁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럼 뭐 이것도 무슨 차이냐라고 할 때,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전 자격 심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데요. 사전 자격 심사, 여기서는 PQQ라고 해서, 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한국으로 따지면 적격성 평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한국 조달도 하시는 기업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마스 참가하실 때 적격성 평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사전 자격 심사를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 경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전체 기업들에게 오픈해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선 오히려 사전 자격 심사를 거치는 그런 입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반 입찰 절차에 대해서 크게 보시면 입찰 공고, 그리고 이제 입찰 공고가 나면 여러분들 기업들이 관심 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PQQ, 아까 말씀드린 사전 자격 심사를 거치고요.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각 수요 기관에서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입찰 초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업체들끼리 다시 이제 2차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크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건첫 번째 PQQ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두 번째 낙찰을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 입찰을 하기 전에 기본 자격 요건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던스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이 던스 넘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국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다국적 기업 신용정보회사인 던스 브래드 스트리드에서 발급한 이제 국제 신용정보 이제 개념인데요. 수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한 정보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번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스 넘버 같은 경우는 영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던스 넘버는 자동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벤더 등록인데요. 이거는 CCS, 이소싱 툴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입찰에 벤더 등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국조달청, 이제 CCS라고 하는데요. 영국조달청 크라운 커머셜 서비스에서 하는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벤더 등록이 필요하고요. 이 벤더 등록은 되게 간단해요. 한국도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이
뭐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랑 몇 가지만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듯이 여기도 뭐 회사명이랑 던스 넘버 뭐 여러 가지 프로필 정보만 있으면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CE 인증인데요. 대부분의 물품 그리고 또뭐 전기 제품, 건설 자재, 의료기기 CE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영국 및 EU 국가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CE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브렉시트가 이후에는 2022년부터는 영국 자체 인증이 있어요. UKCA 인증이라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2년부터는 CE 인증을 영국에서 활용하지 못하냐? 라고 봤을 때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협상이 계속 되어질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제품에 따라서 CE 인증이나 UKCA 인증 외에도 다른 인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잘 참고하셔서 미리 확보를 할 필요가 있죠. 다음 부분은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유럽 입찰 정보 사이트 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드에 가시면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의 정부 계약 입찰이 모두 이제 공고가 되어지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요. 이제 물품 서비스 같은 경우는 12만 파운드 이상의 입찰에 대해서는 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영국 것만 확인하실 때는 컨트랙트 파인더라고 해서 1만 파운드 이상의 중앙정부 계약이나 2만 5천 파운드 이상의 공공계약은 모두 입찰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난관, 사전 자격 심사 질문서인데요. 이제 Free Qualification Questionnaire. 이거는 이제 입찰 초기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전에 이제 수료기관에서 발주를 할 때, 이제 PQQ를 낼 때, 뭐 예를 들어서 60점 이상이면 통과다 질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에 따라 기업들을 평가해서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입찰 초청을 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조금씩 수요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회사 정보, 그리고 계약 경험, 기술 전문가, 그리고 또 관련 자격이나 인증, 재무 정보, 보건 안전 정책, 그리고 평등 정책. 다른 부분은 다 알겠는데 평등 정책이 조금 헷갈리죠. 이거는 뭐 얼마나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혹은 뭐 그런 것들이고요. 이제 이퀄리티 뭐 또는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는 중요하게 여긴 편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1차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럼 입찰에서 뭘 평가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미트, 가격하고 품질을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어차피 뭐 세부 입찰하면 나오긴 하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상대 가격을 평가할 때가 있고요. 이제 상대 가격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뭐 100원에 써냈는데 난 50원에 써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은 나는 100점이고 저 사람은 나의 반값인 뭐 50점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 평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품질 기준 가격은 내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100파운드를 써냈는데, 나의 품질 점수는 50포인트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점수로 따지면은 50점인 거죠. 이제 50에서 100을 나눠서. 대신 만약에 나는 50파운드를 써냈는데, 50점이다 하면은 100점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로, 자기 스스로의 품질과 가격을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품질 기준 가격 평가가 있고요. 품질은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품질은 뭐잘 아시겠지만 기술력이나 그런 제품 같은 경우 검사 아니면 디자인, 커뮤니티 혜택. 커뮤니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이제 카운스 개념에 이제 지역 개념의 커뮤니티에 얼마나 이 기업이 기여를 많이 했느냐를 평가 요소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지속 가능한 조달, 환경, 친환경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고요. 생애 주기, 비용, 혁신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따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선 입찰은 이렇게 하고요. 입찰 외에 다른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냐 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지금 마스, 다수공급자 계약 아시는 분들은 마스라고 한국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제품 위주로 올라와 있는데,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마스가 여기 보시면 업체 수가 2인 이상이어야 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왜 2인 이상이 되었냐 하면은, 다수공급자 계약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저희가 쇼핑몰에 올릴 때 특이한 제품이 아니고요, 상용화된 제품, 이제 비슷한 제품들끼리 이 업체들끼리 가격을 경쟁하는 시스템이 다수공급자 계약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2인 이상의 가격 비교를 위해서 다수공급자 계약 쇼핑몰을 올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비스 기반이라서, 만약에 여기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의 주요 내용이 이건 거예요. 어떤 이제 지역 사회가 있고요. 그 지역 사회에 노인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것이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고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 여러 기업들이 있으면 각자의 방식으로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각자의 방식으로 협약을 맺는 것이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예요. 그래서 조금 다수공급자 계약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SBRI라고 해서 중소기업 혁신 지원 제도인데요. 지금 한국의 혁신 조달 제도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공공기관이 어떤 사업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미리 공고를 하고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 문제 해결 솔루션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다시 구매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SBRI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 하면은, 특정 나라를 기업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업들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한국 기업들도 자기의 제품이 혁신 제품이거나 혁신 솔루션을 갖고 있고,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그래도 지원을 받으면서, 금액을 지원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카탈로그 방식 구매입니다. 이제 아까 그 제가 다수공급자 계약과 FA 이제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 설명드리면서 다수공급자 계약은 물품 위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반 오피스 물품이나 아니면 상용화된 규격화된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느냐? 뭐 노트북, PC 많죠? 그런 것들은 다 카탈로그 방식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조달청 CCS에서 카탈로그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사이트에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탈로그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조달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출 전략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영국 조달 시장 진출이 다른 나라와 특별하게 뭐 다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전략과 유사하고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영국 조달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이후에도 진출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점들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고, 우선 직접 입찰을 위한 전략입니다. 기본 전략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실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입찰을 직접 뭐 그냥 서류만 쓴다고 해서 될수 있는 확률은 거의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현지 벤더하고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지사를 설립을 하셔서 좀 현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사전 진출 경험 없이 낙찰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느냐 할때좀 우선 낮은 금액의 입찰을 우선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10만 파운드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고를 좀 크게 안 하고 각
지자체 단위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 자격심사, PQQ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낮으면은 이제 그거를 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자격심사 없이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찰부터 참여를 해서 실적을 쌓는 것이 향후에 좀더큰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영국 같은 경우는 매년 사전 발주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각 부처에서 많이 내요. 그래서 한 예시로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curement Pipeline이라고 해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이거는 인프라 투자청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몇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있기 때문에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입찰 참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유의사항으로 친환경, 뭐 생애 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입찰을 위한 전략입니다. 간접 입찰 전략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우선 유망 조달 벤더를 찾아야겠죠. 벤더가 있어야 되니까 직접 진출하기 전에 간접 입찰하려면 우선 퍼블릭 섹터 쇼라고 해서 이거는 영국 조달청에서 개최하는 공공 조달 전시회예요. 매년 6월에 개최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으로 연기됐고 이제 한 이틀간 영국 조달청이나 영국 공공기관들 혹은 지자체 조달 담당자들이 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벤더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에 직접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에 납품하기 위한 벤더를 찾을 때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누차 강조드린 의료기기나 뭐 NHS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국가의료서비스 NHS에서 의료 전시회를 개최를 해요. P4H England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전시회나 이런 데 관심 있다 하는 건 IFSEC이라고 보안 전시회예요. 이거는 아주 큰 전시회고요. 보안 분야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로 런던에서 개최하고 올해는 취소가 됐고 내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이에요. 사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이제 조달청에서 지금 이 보안 전시회는 이제 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취소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쇼라고 해서 교육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런던에서 개최되는데 매년 1월 달에 좀 크게 교육 기자재 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시회나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영국 그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 사이트에 가면요. 거기 프레임워크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정보가 다 있어요. 기업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뭐 이메일 정도는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정부를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정부 전시회나 뭐 상담회나 조달청에서도 해외 전시회 지원도 하고 있고 수출 전략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상담회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도움이 초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뭐 밴더를 좀 매칭을 해주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큰 기업들이라면 관련 없는데 초기 기업들이라면 조달청뿐만 아니고 코트라 같은 경우에도 런던 코트라는 지사화 서비스나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를 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제 진출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망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기입니다. 제가 오늘 NHS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국 헬스케어 지출의 80% 이상을 NHS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NHS에 대한 예산 지출도 증가하고 있고, 의료 장비, 뭐 개인 보호 장비, PPE나 진단 키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에 대한 그런 수요와 그런 지출의 필요성이 매우 깊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한국 기업들이 잘 살렸으면 좋겠고, NHS 조달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조달은 저희가 뭐 입찰을 해가지고 영국 조달청이나 아니면 각 기관들이 하는데, NHS 같은 경우는 NHS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별도 NHS 조달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혹은 NHS 협력 조달 허브라고 해서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그런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나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작은 단위, 입찰보다는 작은 병원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NHS 트러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지역사회 기반의 NHS, 이름을 NHS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역 단위로도 조금 더 마케팅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NHS도 요즘 혁신 조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똑같은 제품이라면 자국산 제품을 우대를 하겠죠, 이제 심리적으로. 그러나 좀 다른 제품이다. 저 제품이 한국 기업 제품이 새로운 기술이 반영됐고, 그것이 NHS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NHS에서는 구매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혁신 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 위주로 진출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 및 보안 장비입니다. 영국은 뭐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보안 장비, 솔루션, 뭐 CCTV, 그리고 CCTV 솔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한국 기업들이 또 그런 부분, 보안 장비나 IT 장비에 대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그 코로나 이후로 영국 공공기관들이나 기업들도 IT, 디지털, 뭐 재택근무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저희 기업들이 IT 장비나 진출을 좀 쉽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안 장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입색 같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안 전시회 같은 곳을 통해서 벤더를 찾는 것이 가장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상담회를 통해서 보안 장비 관련 벤더들을 좀 찾으면 향후 진출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끝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조달 시장이 진짜 쉽진 않아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과실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또 한국 기업분들이 많이 진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공과 그리고 결과가 있기를 항상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